아이는 솔직히 좀 소유 시간이 많을 거야. 아마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직선예방 정식을 3개 정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함수 구하는 걸좀 편하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 먼저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한 변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이제 좌표를 이렇게 적어놔야 돼. 여기를 0,4, 그 다음에 여기를 0,2, 0,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2,0, 4,0, 4,4다. 우리가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i랑 이 h 좌표를 잘 찾아주면 되거든. 그러려면 먼저 이쪽 DE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4 빼기 0분의 4 빼기 2지. 2분의 1이 되네.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면서 y절편이 0,2야.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써놓자. 자, 두 번째. 이쪽 직선이 필요하지, 우리에겐. 요거. 그래야 이제 연립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인 i를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 기울기 또 구해봐. 얘랑 얘로 기울기 구하면 되지.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y절편도 보이니까 식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적어놓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는 더 찾아야 돼. 여기를 찾아야겠지. 그런데 기울기가 1이지, 4분의 4니까.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y는 x라고 적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함수를 구해놨으면 먼저 i를 찾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을 해야 돼. 그냥 둘이 같다고 주면 금방 연립을 할수 있지. 그래서 뭐 2를 곱한다든지 해도 되고, 2항을 통해서 5분의 4라고 구해지지. 자, x가 5분의 4인데 y는 뭐 이런 데다 대입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8 맞지? 5분의 4 대입했어. 플러스 4니까 5분의 20이라고 적어보면 5분의 12 구해지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적어놓자. 5분의 4, 5분의 12. 그 다음에 이제 h 구할 건데 h는 이 얘랑 얘를 연립해야겠네. 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래서 또 같다 보죠. 이렇게. 그러면 x는 3분의 4가 가볍게 계산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 여기를 지나니까 x를 대입해 보면 3분의 4겠지. 자, 이제 마무리 단계야. 어떤 컨셉으로 풀어야 되냐면,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고, 아니면 이렇게 이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기가 2고 높이가 4짜리니까 충분히 풀수 있겠지. 얼마야? 전체 넓이는 4가 되고, 그리고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될 거야. 여기 넓이를 먼저 뺄 건데 여기 밑변 2고 높이가 얼마야? 이 점에 y좌표를 읽어내면 되겠지. 3분의 4.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니까 3분의 4겠네. 3분의 4를 빼야 되겠지. 두 번째, 여기 이쪽 삼각형 넓이를 제외해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잖아. 높이는 중요하지. 높이는 여기 점 i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하겠지. 5분의 4지.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분의 4네. 이것들을 이제 통분을 15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15분의 60 빼기 20 빼기 12가 되겠지. 그러면 15분의 60 빼기 32니까 15분의 28이라는 정답이 좀 완성이 되겠지.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문제지, 거의. 너무 똑같아. 여기는 좀 좌표가 좀 마음에는 안든 부분이 많아. 여기는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던져줬지만 수직선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가 0,0이라고 좌표를 잡고 풀어내야 된다는 소리야.
당연히 여긴 0,1이겠지. 1,0이고 2분의 1,0이고 여기는 1,2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서 먼저 또 아까처럼 세 개의 직선을 천천히 잡아 볼 거야. 먼저 여기 필요할 것 같아. 여기 기울기 구해주면 0 빼기 2분의 1분의 1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라 분모 분자 20 곱해서 처리하면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 얻어지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여기 y절편 대놓고 보이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써놓자. 두 번째 여기 구하자. 요거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그냥 1 빼기 0분의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지. y는 2분의 1x다 라고 적어놓자. 0,0 지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를 아까처럼 구하면 되지.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을 보면서 여기도 y절편이지.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이제 교점을 찾아서 마무리 지어보자. 교점은 먼저 P를 구하도록 하려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지. 노란 거랑 초록색이 만나는 점이네. 그래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분의 1x다 라고 같다고 주고 뭐 2를 곱해서 처리한다든가 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네. 그래서 x는 좌표 적어놓자. 5분의 2, 대입 여기 딱게. 여기도 지나니까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1이 잡히지. 두 번째 이제 Q 좌표를 구할 건데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그럼 또 2분의 1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이항하면 2분의 3 x는 1이지. 맞지? 그럼 x는 3분의 2가 되겠네. 여기가 3분의 2니까 좌표 적어 놓으면 3분의 2, 또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 여기에 3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거야. 자, 이제 넓이를 구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 아까랑 똑같아 컨셉은. 전체 넓이를 구해서 이 삼각형 이쪽 부분의 넓이만 빼줘도 돼. 아니지, 그게 여기를 구하기는 좀 곤란하구나. 여기를 빼야겠네. 아까처럼 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인 그러면 4분의 1이 전체 넓이가 되겠지. 일단 마지막으로 여기 넓이 구하자. 얘 전 P는 여기 Y좌표가 필요하지 높이가 필요하니까 얘는 5분의 1이라고 써져 있는 얘 보이지? 그 다음 밑변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1을 빼주면 되겠고. 두 번째 여기.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Q의 X좌표가 3분의 2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2라는 소리야. 그치?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 될 거야. 당연히 밑변 높이 이렇게 잡히겠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2분의 1을 빼주는 거지. 자, 그럼 60으로 통분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 15 빼기 3 빼기 5니까 60분의 15 빼기 8이 돼서 60분의 7이라는 정답이 만들어지지. 오히려 이 위에 있는 두 문제들이 좀 복잡하지. 자, 난 802번인데 두 그래프를 주고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점 c의 x좌표를 8이라고 할 때 삼각형 넓이는 또 3이래. 네. 자, 그러면 점 c의 y좌표가 8이래. 여기가 8이래.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거든. 뭐 해야 돼? 대입을 해서 좌표를 먼저 여기다 대입해서 써보면 8은 bx 플러스 a지. 그럼 bx는 8-a가 되고 x는 b분의 8-a라는 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좌표는 b분의 8-a, 8이라고도 적을 수 있지만 얘도 지나가거든.
같은 방식으로 대입해 보면 8은 ax 플러스 b고 ax는 8 마이너스 b야. 그러면 x는 a분의 8 마이너스 b가 돼. 그러니까 x좌표가 a분의 8 마이너스 b라고도 잡혀. 이렇게. 그 말인즉슨 두 좌표는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이 x좌표끼리 서로 같다고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b분의 8 마이너스 a와 a분의 8 마이너스 b가 같대.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자. 그럼 8a 빼기 a 제곱은 8b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지. 약간 인수분해 느낌도 나지 지금. 그러면 이 양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길게. a 제곱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b는 0이야. 그러면 2 대 2 인수분해지. 그래서 a 빼기 b, a 플러스 b 빼기 8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로 묶여. 그러면 a 빼기 b 괄호 요걸 공통인수로 묶어냈으니까 남은 떨거지들 적어주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야. 둘이 곱해져서 0이라고는 했는데 a랑 b가 같아야 0이 되거든. 그런데 같지가 않아. 그래서 a 빼기 b 빼기 8이 0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는 거지. 자, a 플러스 b는 8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좀 복잡했지. 여기 좌표 잡아갖고 대략 관계식 뽑는 게 뭐 좀 시간이 걸리지 찾아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이용해야 되지. 넓이를 줬으니까. 안 줬으면 안 할 건데 여기 좌표는 얘의 y절편인 0,b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얘의 y절편인 0,a야. 크로스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길이 이 길이 보이지. 이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 여기는 a니까 이 길이는 b 빼기 a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 빼기 a고 여기 x좌표를 찾고 싶은데 x좌표가 손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네. 아까 여기 x좌표를 하나 적어놨는데 써놓을 걸 그랬네. 아이고 기억이 나네. a분의 8 빼기 b, 8이었어.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우리는.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 복잡해지네. b는 8 빼기 a이고 여기 식을 적당히 적어줄 수가 있게 됐네. 그지?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여기 좌표 a분의 8 빼기 b 자리에 이거 넣어버리자. 그랬더니 a분의 8은 사라지고 a만 남네. 약분해서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1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 결국 1,8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이 확신이 쓰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abc 삼각형 넓이 여기가 3이라고. 아 여기 넓이를 얼마라고 했지? 3이라고 했지. 그럼 아까 여기 밑변 구해놨잖아. 그리고 높이는 1이야. 나누기 2를 해보면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b 빼기 a는 6이 되지. b 빼기 a는 6이야. b 빼기 a는 6이었어.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이제 문제가 종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2b는 14, b는 7. b가 7이니까 a는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2 더하기 7이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803번 밑에 문제가 좀 더 간단하더라고. 어떻게 간단하냐면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고마운 힌트가 있어 얘가.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선생님 말했다시피 이 대각선이 만나는 이 점을 지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점 A좌표가 여기가 1,5고 여기 C가 5,13이야.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점좌표라는 거지. 중점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5, 2분의 5 플러스 13이잖아. 그래서 3,9가 되지. 그 3,9를 둘 다 지나가. 얘들 둘 다. 그럼 먼저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9는 3m이 되면서 m이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m을 벌써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y는 3x가 되는 순간이고 y는 3x였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가 3,9고 이 그래프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y는 3x였어. 그런데 너무 고맙지.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관계. 이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그런데 얘도 여기를 지나. 그러면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인데 지나간대. 9는 여기다 3 대입하고 9 대입한다는 소리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고 b는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얘들을 곱해주면 여기 약분되면서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죠. 제일 쉽지 여기가. 오히려 위에 있는 두 문제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수업시간에 위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준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문제가 좀 까다롭지만 다시 되풀이해봤으면 좋겠어.